수 없는 사랑 전주를 보시겠습니다. 한 사람이 반주를 해주고 단순하게 멜로디만 친다면 아래에서 칠 수 있습니다. 먼저 도를 치면서 도미, 그 다음에 미를 그대로 치고 미, 2분 소리 내려가면서 라를 치죠. 각각 이제 두 박자 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5, 3, 2, 1, 2, 3, 2 움직임 속에서 도미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D 마이너 부분이 있습니다. D 마이너에서는 음이 두 개씩 붙어 있는데 라와 그 다음에 파가 있습니다. 이 라와 파를 동시에 지고 집게손과 중지를 붙인 상태에서 약간 중지가 올라타죠. 붙여놓은 상태에서 3번 줄, 4번 줄을 동시에 이렇게 치는 거죠. 이 두 줄을 같이 이렇게 치게 됩니다. 라, 그 다음에 시와 소리입니다. 이 두 손을 떼면서 2번 줄과 3번 줄, 개방연들이죠. 아무것도 짚지 않고 개방인 두 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음은 도와 라입니다. 도와 라. 2번 줄 도, 3번 줄 라죠. 이 두 줄을 동시에 짚으면서 하나씩 짚는 게 아니죠. 동시에 짚으면서 이 두 줄을 동시에 치는 거죠. 두 박자를 센 다음에 이 줄을 그대로 손 떼고 그냥 치는 거죠. 그러면 도, 미, 한 사람이 반주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전주 부분을 혼자 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역시 이 부분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급 과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C를 잡으시고 반주할 때와 똑같이 5, 3, 2, 1, 2, 3을 칩니다. 그 다음은 음지가 한 줄 내려가서 4, 3, 2, 1, 2, 3 치죠. 연속으로 보면은 5, 3, 2, 1, 2, 3, 4, 3, 2, 1, 2, 3 되겠습니다. A 마이너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마디인데 음지가 역시 4번 줄을 치는 거죠. 4, 3, 2, 1, 2, 3 칩니다. 그 다음 부분은 왼손에 코드를 떼면서 집게 손가락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전체를 잡아야 됩니다. 칸은 3, 5, 5 포지션이 되고 집게 손가락은 세 줄을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.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입니다. 세 줄만 잡고 3번 손가락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지게 됩니다. 칸은 5, 여기는 7이 되겠습니다. 손은 역시 4, 3, 2, 1, 2, 3 칩니다. 4, 3, 2, 1, 2, 3. 그럼 여기서 A만에서 올 때 4, 3, 2, 1, 2, 3번 줄을 줄 때 왼손을 떼줘야 됩니다. 그래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죠. 처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죠. 자, 이제 세 번째 마디 D 마이너 부분입니다. 이 손은 그대로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중지가 2번 손이라 그러죠. 두 번째 줄에 6 포지션입니다. 두 번째 줄 6 포지션에 들어갑니다. 치는 손은 4 3 2 1만 칩니다. 4 3 2 1 4 3 2 1 그 다음에 3번 손만 남겨두고 두 손은 떼버립니다. 이 손은 지금 4번 줄에
7에 있습니다. 이 손이 두 칸을 더 가서 9로 갑니다. 음지만 이렇게 4번 줄을 치게 되죠. 다시 보면은 4, 3, 2, 1, 9로 가서 엄지가 치는 거죠. 그 다음은 집게 손가락이 10 포지션 네 줄을 동시에 잡습니다. 엄지는 많이 내려가야 되고 네 줄을 동시에 잡고 치는 손은 4, 3, 2, 1, 4, 3, 2, 1, 2, 3을 그대로 칩니다. 4, 3, 2, 1, 2, 3. 그 다음에 다시 집게 손가락이 7 포지션 내려가는데 세 줄을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. 세 줄을 동시에 잡고 밑에서 두 번째 줄, 네 번째 줄에 3번 손이 들어갑니다. 세 줄 동시에 잡고 밑에서 두 번째 줄, 예, 포지션은 이제 8 포지션 되죠.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, 칸은 9 포지션 됩니다. 치는 손은 4, 3, 2, 1, 2, 3, 그 다음에 4, 3, 2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게 되죠. 전체적으로 보면은 3줄 잡고 7 포지션. 그 다음에 2번 손이 추가되면서 4, 3, 2, 1. 3번 손은 두 칸 더 가고 치고 4줄을 동시에 잡고 다시 7로 돌아가면서 3줄 잡고 2번 줄, 4번 줄. 실력이 좀 되신 다음에 연습하셔도 괜찮겠습니다.